참석률 68.9%로 네,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은 아해박물관 관장 문미옥입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이 매우 많습니다. 정기총회를 포함해서 거의 한 8개 정도의 별도로 해야 되는 행사들이 있는데 정기총회 때는 정관 개정 등이 있기 때문에 정족수가 필수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기총회가 중간에 식순이 있지만 원활함을 위해서 미리 정족수 발표를 드렸습니다. 오늘 신년 할애회 그리고 정기총회 그리고 회장님 취임식 등등 한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걸 다 합쳐서 2024 사박사박 뮤지엄 페스타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축제처럼 우리가 24년을 시작하자라는 뜻으로 이름하였습니다. 오늘 시간표 원래 예정은 5시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사회자의 직권으로 가능한 한 빨리 사실 회의는 1시간에 끝내야 되는 게 원칙인데 1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아무리 늦어도 2시간 이내에 끝내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간 휴식을 없애고 중간에 화장실 가시고 싶거나 물이 좀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조용히 나가셔서 다과가 준비되어 있으니 차도 드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아, 주시고요. 네. 저기 그 정부장 같은 그냥 자연스럽게 인사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계신 관계로 제가 그 새해 인사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도 좀 일어나셔야겠죠? 여정장님들 계시는데 네, 서로 새해 그 복 많이 받으시고 강건하시라고 서로 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한입박물관 청년 한다는 게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복을 가지고 이게 다 건강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 몇 년 전에 보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관장님들도 다 건강하시고 또 우리 후배님들도 건강하신 게 우리가 박물관에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이 또 우리가 봉사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다 우리 활력소가 되지 않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많이 어려우시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도 이렇게 즐겁게 반가운 모습을 오늘 그 사직박물관 총회 그다음에 새로 그 오늘 취임식을 하는 회장님 이렇게 함께 모이니까 정말 아주 다정다감한 식구들이 함께 모인 자리여서 정말 아주 기쁩니다. 올해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었지만 잘 견뎌내시고 그리고 소망하시는 일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원을 드리면 안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좋은 상을 받으시는 분들 축하드리고 이 모든 일을 준비하시느라 너무나 애쓰고 계시는 회장님 집행부에 이 자리를 빌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2024년 정기총회는 나눠드린 자료집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료집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은성, 온양 민속박물관장. 귀하께서는 한국사립박물관협회의 정회원으로서 박물관 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소장하고 계신 유물전시와 함께 학문적 연구에도 헌신을 다함으로써 많은 박물관인들의 귀감이 되셨습니다. 이에 귀하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여 우리 협회에서 가장 영예로운 한국사립박물관 인상을 드립니다. 2024년 1월 29일 한국사립박물관협회 회장 박암종 축하드립니다. 아, 또 우리 회장님께서 또 멋지게 또 디자인을 하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사립박물관에서 정말 너무나 귀한 박물관이고 우리 귀한 관장님께서 오늘 상을 받으셨습니다.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펴시고 이렇게 사진 촬영 한번 하시고 회장님도 좀 들어주세요 같이. 네. 회장님이 상 받으신 것 같으시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물관장. 귀하께서는 한국사립박물관협회의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깊은 우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오셨으며 사립 32년 국립박물관 19년 재직하시는 동안 박물관 문화발전에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귀하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그 의미를 오래 간직하기 위하여 이 공로상을 드립니다. 2024년 1월 29일 한국사립박물관협회 회장 박암종. 이 간간히 떠나가게 박수를 이왕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꽃다발도 좀 드리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런 연하고 막박해 되면 생각나는 것이 힘든 훈련을 진행하면서 외쳤던 구호가 생각이 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일각에서는 안 되면 포기하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의 구호는 당시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리고 여전히 그 구호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년간 협회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그런 정신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또 제 몸속에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이 우리 협회 회원관님들 더 나아가서는 사립박물관의 전체를 위하고 또 박물관의 전체를 위하고 우리나라 문화를 위하여 문화 발전을 위하여 우리 협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자기 역할을 다하면서 소위 말하는 K컬처가 전 세계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사립박물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협회로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지금 조금 아까 눈에 띄었는데 저기 뒤에 계신 우리 선배님도 앉아계십니다. 제가 홍익대학교를 나왔는데 홍익대학교에 젊은 20대 때 그 혈기가 아직도 어디 가지 않고 제 몸속으로 흐르고 있는지 정말 아트 요즘에 아트가 없으면 부가가치를 올릴 수가 없는데 우리 협회도 아트로 포장한 정말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훌륭한 단체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학을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대학에서 대학이 수없이 많은데 한 160개 정도 대학이 있지 않나 아마 전문대학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되겠죠. 가장 좋은 구호를 가진 홍익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4년간을 다녔고 석사, 박사과정까지 하면은 거의 10년 이상 그 학교를 다니면서 제 마음속에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구호와 이어서 홍익 인간이라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그런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이 몸속에 DNA로 흐르면서 정말 나를 버리고 남을 위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역할을 해야겠다. 사립박물관 관장님들이 모이신 단체인 만큼 우리 사립박물관은 말 그대로 그런 정신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해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하에 정말 귀한 사립박물관이 세상 사람들한테 정말 인정받고 그 권위를 인정받고 또 그 권위가 정말 말 그대로 선한 권위로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또 전 세계에 전파되는 그러한 단체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던 그 리프렛을 제가 직접 만들면서 실제로 그걸 느꼈습니다. 역대 회장님들이 과연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주요 활동과 업적을 정리하면서 아, 임병선 관장님으로부터 그 이후에 쭉 계속해서 박찬수 관장님, 그 다음에 또 누구죠? 그 다음에 정무상 관장님, 한금자 관장님, 그 다음에 유열수 관장님, 김관 관장님, 제가 그 활동한 것들을 일일이 다 찾아갖고 정리하면서 아, 제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대 회장님과 같이 함께했던 임원진과 그리고 또 회원과 관장님들로 인해서 아, 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면서 아, 그러면 나는 3년 후에 나는 어떤 글로 나를 규정을 누가 할 것인가 생각했을 때 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열심히 우리 사립박물관 뿐만 아니고 박물관계 그리고 확대되면 우리나라 문화계를 우리 사립박물관협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상을 드린 분들도 전부 선정위원회와 함께 그 업적을 정리하면서 항상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김은경 관장님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 컨텐츠 가서 보면 다 깜짝 놀랄 정도로 대단하십니다. 우리 조한희 관장님, 한국자연사박물관, 운양민속박물관 이거는 국립 이상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땅끝 해안 자연사박물관이죠. 자연사박물관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귀한 고속과 같은 그런 박물관을 운영하고 계시고 특히 이번에 김은경 관장님께 상을 드리면 저도 뿌듯하지만 주변 사람한테 저는 덩달아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김태종 회장님 51년 관장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제가 이거는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받으시라고. 아니, 대통령상을 받으신 분이 공로상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품격으로 따지면. 그러나
그 가치를 생각할 때 흔쾌히 또 바치겠다고 했고 아주 뿌듯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인순 관장님도 별로 하시기도 불구하고 명예관장으로 계시면서 또 자기분이 운영하시는 박물관을 힘껏 돕고 계시고 한입판이라는 분을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람아리 그것뿐만 아니라 만드신 그 하나하나의 작품이 정말로 귀합니다. 제가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직접 보니까 제 심리 안으로 봤을 때 아 정말로 박물관을 만들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우리 어려울 때 김종용 관장님 세 번에 걸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하시면서 정리를 다 하셨고 정말 훌륭하십니다. 나머지 네 분의 우리 저 학예사분들 신청을 했는데 누구 하나 빠뜨릴 분이 없다는 거 알고 선정위원님과 함께 야 앞으로 제가 상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남았는데 정말 좋은 분을 찾아서 우리가 총회 때 이걸 시상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축제 분입니다. 아, 누가 전임 회장 중에서 우리 전번 회장님 빠뜨렸어요. 죄송합니다. 역대 회장님들 내용을 다 정리하면서 기리의 인문화, 그다음 복권 기금, 국고, 그 다음에 기리의 인문화, 그 다음에 또 학예사 인력 지원, 종로 오피스텔, 그걸 역대 회장님들이 다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학의 회장님 돈 한 푼 안 받으시고 학예사 운영하시면서 그 돈을 모아서 갚고 있는 부채를 싹 다 갚으셨어요. 우리 역대 회장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립박물관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 대해서 한 30초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네, 이 작품은 불공 여태령 선생님께서 이렇게 작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귀일이라는 작품인데 한류 원천 한국의 사립박물관에서 한국 사립박물관 협회 창립 25주년 기념 해가지고 이렇게 휴여를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상현 부회장님께서 직접 하신 작품이시죠? 인증해 주실 때. 앞으로 최소한 우리가 1년간 이 휴여를 25주년 기념으로 대외 홍보 내지 여러 가지에 활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박수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도 30초 설명을 뭐 해주실까요? 그래도 네, 그 박암정 회장님과는 정말 오랜 인연으로 우리나라에 그 서해에서 대중예술로 소화되고 있는 캘리그래피라는 이 문화에 대한 그 시작을 그 회장님께서 많은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캘리그래피 디자인협회가 지금 15년으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지만 예, 그곳에서도 또 많은 또 작가님들께서 또 이 한국 사립박물관협회를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통문화예술 장르에서도 어떻게 보면 박물관이라는 그 문화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박물관의 중추 예, 한국사립박물관협회 25주년 기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또 박물관의 중추 역할을 써주신 대로 사립박물관 협회가 감당하도록 우리 모든 졸업정신과 자유의지의 한국 사립박물관이여 영원하라. 한국 사립박물관 협회 25주년을 기념하여 이 지역 문화는 물길과 같아 색강을 흘러 장강을 이루고 드디어는 바다에 닿는다.
우리의 열정도 저와 같아 가진 모든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쏟아부어 방과 집을 짓고 나무와 숲과 산을 배경으로 온 세미로 아름다운 문화유산의 터전을 만들었다. 세계의 막내로 태어나 이제 어느덧 건실한 청년으로 자라났으니 이제는 바로 서서 시대를 얘기하리라. 더러 궁떠 시대를 앞서가지는 못하지만 시대와 함께 호흡하며 누구보다 그 뜻을 분명하게 누리에 펼치리라. 우리는 오직 문화유산을 사랑하고 아끼고 활용하며 연구하며 협력하고 교환하며 존중하고 지원하며 자긍심과 자주성을 지켜나갈 뿐 윤리적 가치를 높이 두고 지역과 사회의 마중물이 되리라. 우리 하나하나의 박물관에는 긍지와 자부, 사명과 길이 놓여있고 대분과 공평, 따스함과 밝음이 있다. 햇살의 감사, 문화의 축복, 역사의 은혜, 신뢰와 평화 찬양, 설렘이 있고 꿈과 사랑이 있고 수수천년 신화가 우주로 열린 미래와 함께 숨쉬는 곳, 우리의 영원한 좌표가 여기에 있다. 우리의 박물관 모두가 특별하고 숨겨진 보석 같은 문화공간, 개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한류를 에너지원으로 문화의 핵을 이루리라. 5000년 역사 발해에서 한라까지 졸업정신과 자유의지의 편안하고 도로란 성지 한국 사립박물관이여 영원하라. 5000년의 역사 발해에서 한라까지 졸업정신과 자유의지의 편안하고 도로란 성지 한국 사립박물관이여 영원하라.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구 하나하나마다 가슴에 감동을 주고 뭔가 사명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시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